있지? 여기 다 했어요. 다 해봤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름, 특징, 이야기. 이름은 족자카르타 꽃다브라지아나. 족자카르타. 특징. 특징.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 그쵸?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 다음, 이야기. 주차해서 60대 남부로 남부로 유니버시티스 60개의 대학교가, 대학 60여 곳의 대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파시다스 캄푸시앙 바쿠스 파쿨타스 캄푸시앙 바구스? 어디? 숙자. 파실리타스 아따 파쿨타스. 파실리타스 파실리타스. 그러니까 대학교를 위한 시설이 좋다. 시설. 파실리타스. 또좋 기반 시설이 좋다. 파실리타스. 기반 인프라스트럭투르. 시설. 기반 시설이 좋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오바리산 부대요? 오바리산? 잘안 오바리산 들려요. 부대. 잘안 들려요. 오바리산 부대요? 와리산 부대 문화유산이 많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소개해 주세요. 족자카르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자바타의 오타브라젤입니다. 이곳에는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인상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포타브라제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약기가 있습니다. 이 교차에서는 62억 호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위한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또는 문화유산 맞습니다.
뭐 어떤 문화유산? 뭐 왕궁, 바띠, 그죠? 뭐 브람바난 같은. 왕궁, 바띠, 모성, 뭐 와양 같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터 이곳을 코타브라제르 코타브라제르고 불렀습니다. 꽃다 플라자란이라고 그래서 도시는 코타브라질이라고 디스붓 그렇습니다. 합니다. 왕성 갑니다. 일하고 합니다. 그래요. 자, 잘했어요. 그래서 시설, 기반 시설, 파실리타스. 알겠죠? 시설. 오늘 처음 나온 단어예요. 파실리타스. 시설. 자, 알아두세요. 자, 다음 읽고 써봐요. 한번 해봅시다. 자, 광화문. 디바짜 디아르니까 해보세요. 다음은 유진이 강화문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자,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The following is Eugene's writing about 강화문. Carefully answer the question. 이곳은 서울의 강화문입니다. What area is 강화문? 서울. 강화문은 옛 궁궐이었던 곳입니다. 궁궐은 무엇인가? 이만한 줄로 아트 궁궐. 이상한? 이만한 줄로 이상한. 서울의 전통가도 많이 있고 옛날에 흔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지식이 빠르냐, 아들빠냐, 로마, 아들, 아들로마 들리셔나오? 옛날의 흔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짠, 로빠가 한테만 기만하기도 위산물이 흔적? 흔적. 흔적 뭐예요? 흔적. 뭐 흔적을 남기다, 흔적이 있다 할때 흔적이라고 말했어요. 옛날의 흔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흔적. 자, 뭐라고 하면 되죠? 소바 디파르키라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스티나? 리스티나? 잘안 들려요. 브리스티와? 버르스티와 옛날의 흔적? 버르스티와 비사딜리아 볼수 있어요? 시사, 버카스, 뭐 지작,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럼 여기서는 비사 물리학. 그래서 거리 이름이나 건물들도 이 것이 맞습니다. 아까 내리도 거리 이름이나 건물들도
동물들도 내 것이 맞습니까? 나가들이 있고, 나마들람, 아빠, 그둥그둥, 예쁘? 양 라마. 나가들이 있고, 뱀냐, 나마, 젤람, 아빠, 그둥그둥, 라마. 가장 큰 길은 세 종류입니다. 저런 말은 사람들아 저런 세종 세종입니다. 한국의 여러 왕중 훌륭한 일을 많이 한대동대왕을 기억하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저런 인내야 몰라 운도 망원랑 제사 세종대왕 라즈세종 자, 한국의 여러 왕 중. 디안다라 라즈라즈 코레아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국왕 뱅냐 그때 아니? 아, 훌륭한. 뭐예요, 훌륭한? 훌륭한 일을 많이 한양 몰락국간 버카르잔 양 루아르비아사 양 바구스 세종대왕을 기억하기 위해 기억하다 운뚝 멋버르잉악간 세종대왕, 라자 버사르, 라자 아궁 세종, 지은 이름입니다. 자, 세종로이니 디부왓, 운뚝, 엇버르 잉악간, 아따 머라이악간, 세종대왕, 양, 반약, 무관이 그때 안에 비해서 전조로 디안따라 데려잡고 라자라자 코리아 최종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존경받는 두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스마킨 젤란의 왕국 뒤 젤란 세종은 더욱더 존경받는 두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존경받다 디 호르마띠 존경하다 뭉 호르마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종로에는 디, 전란 세종, 아다, 뭐야? 디, 아다 두아 빠뚱, 아다 두아오랑 빠뚱, 양,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스마킨, 버르잘란. 왁두, 존경하는 두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세종대왕의 동상이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중요하죠? 맞죠? 잘 됐죠? 아동아 때도 잘 됐죠? 하필이라, 진으로 이순신. 이순신. 그리고 세종대왕 측에는
옛날 궁궐에 있었던 경복궁이 있습니다. La Rocchia Chiertelen, ecco. Questa volta, questa notte man giuro che non ha Kengoku. Kengoku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아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경복궁의 서울의 대표적인 유아지로 경복궁화절라 문자치로 제도 아, 문화재 뭐 문화재. 와리산 등하라 문화재. 대표적인 대표 양 디와킬리. 양양 아달라 양보바킬리 서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냥 문문 중이 반양 오랑 뜻반양 뒷군 중이 원래 아 반양 오랑. 다음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서 정하드라 오랑 무라타는 글 어, 세종대왕 문부왓 먼칫다깐 문부왓 한글 디시니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 경복궁. 그쵸? 그래서 이분이 이순신 장군, 진대랄 이순신 이분이 세종 대왕.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이런 거는 무엇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관계된? 어, 관계 후붕한 떨까이 사람과 관계된 이름이다. 라마얀드 가이 오랑 인물과 관계된 이름이다. 라마얀드 가이 유물 유물이 했잖아, 뻔인갈란. 무아지와 관계된 이름이다. 라면 들어가의 와리산 그로. 아, 뭐예요? 세종로 사람과 관계된 이름. 그렇죠. 사람과 관련된 이름이죠. 남하 세종대왕. 세종대왕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세종로. 다음. 세종로에는 무엇이 있어요? 동굴, 동상, 전통, 거울. 세종로 동상. 동상이 있습니다. 아, 그쵸. 동상이 있죠, 그죠? 무슨 동상이 있어요? 세종대왕 존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렇죠. 그리고 또, 동상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세종로 끝에는 또 뭐가 있어요? 경복궁 그렇죠. 경복궁이 또 있죠, 여기에. 경복궁. 그래서 세종로가 쭉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경복궁, 여기에 덕수궁, 여기 세종대왕님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교보문고.
교보문고 똑구북구 떨어버사르 디아시아 교보문고. 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딴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Do you know any place name of your famous person in Europe? Describe it. Any place name 많죠, of the 뭐, famous 잘난. 잘난 많죠? 잘난. person? 잘난? 이번에 그렇죠, 뒷번에고로. 여태도 완전 그 다음에, 잘난. 잘난 수드리만. 예, 제가 소개해드리면 또 잘난. 방예란. 그죠? 네. 전란 빵이란 누구지? 빵이란 까먹었네. 전란 빵이란 누구냐? 저는 조그라미나 어떤? 그리고 또 건물은 뭐가 있어요? 건물? 건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상 있나요, 동상? 동상. 도대체 어떻게 됐죠? 제가 저기 있자, 동상이. 잘란 아판디 있자, 잘란 아판디. 여기 있는 거. 동상. 잘란 아판디 동상. 그쵸? 아판디 동상 여기 있죠, 그죠? 그래요. 자, 인도네시아는 주로 길이 많아요. 그죠? 길이 많아요. 자, 잘했어요. 자, 한번.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보석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유명한 거리나 역사와 공개된 장소를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 거리와 장소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보세요. Draw a place related to history or famous street in your city. 자, 일단은 그려보세요. 자, 유명한 거리나 역사와 관계된 장소. 어디 그려볼 수 있나요? 잘란 뒷번에고로. 그래요, 잘란 뒷번에고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쭉. 쭉. 어렵지 않아요, 그죠? 쭉. 그죠? 여기 우가대회 있고. 마틸다 집이 여기 있죠? 잘란 깔리오라 마틸다. 그죠?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여기. 여기 잘란 수드르만. 그쵸? 제가 들으면 또 알더라 그라미디요? 그라메디 여기 있죠, 그죠? 그라메디아.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여기 있고. 그쵸? 아, 그라메디 여기 있구나. 그라메디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수드리만, 잘란 수드리만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뚜구 있잖아요, 뚜구. 오. 그쵸? 그 뚜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잘란 고대한. 선생님, 어떻게,
이제야. 잘랑 고대양까지, 뚜구에서부터 잘랑 고대양까지가 잘랑 뒷보네고로. 그쵸, 여기가 잘랑 뒷보네고로잖아요. 그죠? 여기 잘랑 그자얀. 잘랑 그자얀, 잘랑 뻐러사또안, 잘랑 뭐냐 이게. 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네. 난당이 아니고 뭐지? 몬잘리, 잘란 몬잘리. 그죠? 여기가 뒷보내고로.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자,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선호한 것에 대한, 네, 그것에 대해 다음 것 같이 메모해 보세요. 질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름? 네? 잘난 수디르만 아 디보네 고로길 디 디보네 고로길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일까? 두고 그렇죠, 뚜구족자. 두고족자 보내기에 국가비위 그 다음에. 400이고 앞에 왜 유명합니까? 왜 유명합니까? 박수빈이 유명. 뚜구나마 잘랐냐? 또 족자를 자를 상징하는 상징 뚜구가 있어서. 오 상징하다? 상징하다. 상징은 안방이에요, 안방. 그쵸, 상징하다. 족자를 상징하는 뚜구가 있어서, 문양방. 멀람방깐, 람방, 멀람방깐, 상징하다, 멀람방깐. 람방, 상징하다. 무슨 말이에요? 족자를 상징하는 뚜구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족자 그러면 딱첫 번째 뚜구잖아요, 그죠? 그렇죠. 족자 하면 제일 첫 번째 뚜구. 뚜구는 옛날에 훨씬 더 컸다 그래요. 리비팅기 다리바다스카랑, 그죠? 근데 지진 때문에 까르나 금빠 로보호. 그죠? 자, 2번. 글의 제목을 정했지. 이번에 뭐 제가 이제 번호대로. 보네고로 길과 뚜구. 뚜구 족자. 그럼 되겠죠. 이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주세요. 자, 뭐 어렵 한번 네 줄이니까 둘, 셋, 네줄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위에처럼 여기 이렇게 아무튼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려워요. 그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길은 뒷번호 걸어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길. 아보네고로 길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그라메디아 오가데르 독립자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그라메디아 서점. 서점. 서점이죠? 그래도 그라메디아 서점. 뚜구 족자. 카페도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은 상징하고 인사적인 투구가 있어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길은 족자를 상징하는 뚜구가 있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이번 주로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환경이 아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환경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뚜구 있는 데가 지금 더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요. 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기줄 뭐예요? 전기줄. 전기 더하기 줄. 전기 리스트릭. 줄 까불. 까불 리스트릭. 둘루 까불 리스트릭 디 스케타라 뚜구 족자 아다 디 루아르. 다프스카란 디? 아, 디바. 그렇죠. 그래서 더 깨끗해지고,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족자는 제일 유명한 길이 어디예요? 제가 랭카리오랑 프랑스어 어떻게 말리오보로. 예, 말리오. 말리오보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말리오보로. 자, 여기에 끄라톤. 그쵸? 그 다음에 잘라 말리오보로. 그 다음에 여기 뚜구. 그쵸? 그래서 쭉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머라삐. 그렇죠. 머라삐, 뚜구, 그라톤, 그 다음에 빠랑 디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그쵸. 그래서 하나로 쭉돼 있어요. 이렇게 쭉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빠랑 트리티스, 그라톤, 뚜구, 머라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리오보로 길. 말리오보로 길이 족자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라톤하고 뚜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잘했어요. 자, 다음. 서울의 외국인 마을. 무슨 뜻일까요? 에스닉
마을 깐풍 오랑아신 디 서울. 서울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중국인들 많이 살고 여기 일본 사람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디바짜 디 아르티칸 한번 해보세요.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의 큰 도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외국인 요술, 자전거나 할수 있고 외국인 마을도 여러 있다. 서울 아달라 서울 아델라 보다보다 미역국이야. 인구 포뿔라시 오글라시 천만. 스포 스포츠다. 아, 스플로 줬다.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까르나. 왜냐 오랑 노바라 같은 걸 들리고요. 외국인 요술 자주만 할수 있고 외국인 마을도 여러 개 있다. 외국인 이웃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좋아요. 비싸서는 못 하네. 아, 이웃. 응? 뜻단가. 비사스린 보르토무 등한 뜻단가 오랑 아싱. 주가하다 여럿 버벌아빠 월등히 들어가서 깐뿡. 한번 오라마신 연남동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사이라 겁니다. 연남동 아젤라 샤나파 원어벤이 오라마신 인도네시아나 해와 동해는 일요일마다 필리핀 시장이 열립니다. 해와 동 아델라 바사르 디회화동 멈북가 디회와동 바사르 바사르 필리피나 필리핀아 스티압 비앗 비앗 하리 아밍고. 서신동에는 살인 거리가 있고, 뒤창신동 아들 재량인가요? 동해문운동장 저희는 더 시야와 중앙시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디스키타르 동대문 운동장, 라팡한 동대문. 이제 기타를 라방하는 동대문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 아시아 등하. 사람들이 많아서 있다. 왜냐 양 자라방 인절 자딩갈 반야 오랑 루시아 땅 등하 아시아 아시아 등하 딩갈디 기타 스키타르 동대문 예. 라빵한 동대문.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천동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반포동 세라 소래마을에는 황수인들이 모여 삽니다. 뿐만 아니라 디촌동 이천동 아들 오랑 방문인데요. 반포동 서래마을
Kalau aku dong sore Ada banyak. ada banyak orang Prancis yang Ah, berkumpul. Kecewa. Kecewanya, ya aku kan beli mami wajar dan aku shopping baru baru di bank apa. Kecewa juga ada kenal akan juga ada kenal akan akan자,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태원 아들라 뜸빤이야, 바냐, 오랑아시, 버릇꿈뿔, 공부, 단, 떨끝날, 등한, 아니다, 쇼핑 거리, 전란, 버블란자, 버르블란자. 이처럼 서울은 느낌이 많이 나고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다. 스포르티니 이미 서울은 서울 분야 분야 아동 아싱 오랑 아싱 비사 심지어 오랑오랑 비싼 우리말이 다양한 의미로 파리아키 부대랑 부대 그렇죠. 다양한 문화 부다야 양 버라감 그쵸. 버라감 부다야. 족자에도 외국인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 그거 누가 많이 살아요? menikmati kuliner khas China, Chinatown, Pecinan.그래요? 가봤어요? 그것을.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족자인, 아직 한국에는 아직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블루마다 깜뿡 오랑 인도네시아. 자, 그래요. 이태원에 가면 한국 인도네시아 음식점들이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 태원이 이태원에 가면 인도네시아 음식점들이 있어요. 오, 아다로마마카 무슨 인도네시아. 무슨 음식인가요? 뭐 나시고랭 미고랭 다 있어요. 오. 이태원 인도네시아 음식점 찾아볼까요? 뭐 이런데, 뭐 아니구나. 서울에 단 하나뿐인 인도네시아 음식점. 어머나 하냐띵가 사또 디 인도 디디 코레아 디 서울. 어머나 하나밖에 없대요. 하냐 사또 하자. 살람 베이커리 아닌데. 이름이 뭐냐? 시티 사라. 사람 이름인가? 시티 사라네. 시티 사라. 그래요.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마틸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